모토체라는 곳에 있는 강족 마을이다. 모토라는 말은 강족의 언어로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뜻이다. 높은 산과 입구에 흐르는 강은 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마을은 천혜의 자연 요새가 된다. 강족 마을에 들어서면 관광객을 위한 환영 공연이 열린다. 춤추고 함께 사진 찍으며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네 인심 좋은 시골과도 닮았다. 강족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대문이다. 마을 대문을 들어서자 자기 집 앞에서 좌판을 펼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할머니가 손수 산에서 캐다 깨끗이 씻어 말린 당귀, 산나물, 약초들이다. 집 앞에서 자수를 하고 있는 동네 아가씨들이다. 자기가 입는 옷부터 장식품까지 모두 자신들이 만들어 판다니 대견스럽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강족 여인들은 직접 만들고 판매도 하면서 집안을 이끌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아온 것 같다. 동네를 지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연주를 해준단다. 내쉬는 한 호흡으로 연주해야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니 내공이 대단한 것 같다. 이 동네는 집집이 예술이다. 예쁜 정원으로 꾸며진 가정집이면서도 식당, 민박, 상점 등을 겸하고 있다. 제법 높은 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광장이 나왔다. 마을 어른들이 환영의 표시로 제사 의식을 보여줬다.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니 동네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마을 꼭대기에는 다섯 개의 큰 북이 걸려 있는 곳과 망루가 두 채 있었다. 마을 주민이 바라는 행복, 재물, 장수의 항목에 따라 북을 치고 기원하도록 하는 풍습이 이채롭다. 외적의 침입을 살피던 망루는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오랜 세월을 거쳐온 강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